1번, 21 곱하기 3의 계산 과정을 수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21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지금 21이 한 번, 두 번, 세번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먼저 1모형의 수. 예, 그렇죠. 1이 몇번 있어요? 세번 있으니까 1 곱하기 3이 되죠. 1 곱하기 3은 3이 돼요. 그 다음에 10모형의 수를 말하래요. 10모형의 개수. 21에 10모형 몇개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21에 10모형 몇개 있어요? 한 번, 두 번. 두번 있습니다. 두번 있습니다. 그렇죠? 2가 두 번이 몇번 있어요? 두 번, 세 번. 세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세번 있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10모형의 수가 두 개니까 세 묶음 있으니까 2, 3은 6이 되는 건데 사실은 10으로 알아보면 얼마인 거예요? 20이니까. 21이니까. 20이 세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60이 되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거는 순모형의 낱개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10모형짜리가 하나, 둘, 두개 있는 걸세 번을 해서 10모형이 여섯 개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12. 이건 사실 20이잖아요. 20이 여섯, 세번 있으니까 6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 곱하기 3은 얼마가 될까요? 10모형의 21 곱하기, 여기는 3이 들어가야겠네. 그치? 21이 세번 있는 거니까요. 21 곱하기 3은 10끼리 계산한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60인 거고 1모형끼리 계산한 1 곱하기 3은 3이 되는 거니까 21 곱하기 3은 63이 되는 겁니다. 10모형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1모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오는 거고요. 6이라고 해서 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뜻이다? 60이라는 뜻인 것.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지 마세요.